와. 아이스파. 아. 여기는 사이판. 제가 쉬고 있는 숙소고요.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갈 건데 밥을 여기저기 이제 유명한 식당들이 있는데 사이판에서도 현지인들만 가는 식당 저번에 한번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Let's go. 사이판 크기는 제주도의 한 10분의 1의 크기고 제가 원하는 곳은 섬 어디든 30분 이내에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판은 내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80년대 후반 그 정도의 어떤 느낌이에요. 자연 그대로를 되게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느낌. 좀 힐링하고 어떤 자연에 몸을 맡기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판은 너무 강추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쯤은 항상 와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쉬는데 너무 좋아. 이상하게 제가 이게 비염이 있는데 여기만 오면 비염이 없어져. 다 왔습니다. 여기는 보면 간판이 있지 않아요, 크게. 여기는 안 적혀 있어. 구글 앱에서는 메뉴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제 메뉴가 나와. 여기에 없는 안 적혀 있는 메뉴가 이거야 이거. 우리나라 약간 꼬리곰탕 같은 느낌. 블렐로. 여기서 블렐로라고. 여기서는 블렐로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케이, 땡큐. 분위기가 약간 좀 휴게소 같은 느낌이에요. 고속도로 옆에 이제 음식 먹고 막 그런 느낌인데 식당들이 아침에 일찍 문을 안 열어서 밥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한식당은 거의 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봐요. 와, 양이 진짜 많아. 이거는 3시 와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스파이시 오믈렛. 이런 식으로 안에 좀 매콤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약간 간이 짭짤해. 쌀은 한국 쌀하고 비슷해. 국물도 맛있어요. 시원해. 고기 봐요, 고기. 와, 진짜 알차죠? 국물에 양배추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스파이시 오믈렛. 우리는 안 매운데 외국 사람들이 입에는 이게 매울 수 있어. 솔직히 하나도 안 매워. 핫소스 뿌려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요금이 28불. 4만원이 안 돼. 근데 저게 고기 퀄리티나 양이나 이런 걸 붙이면 두 명에서 되게 배부르게 고기를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먹으러 분위기 좋은 서프클럽으로 이동할 겁니다. 서프클럽에 왔습니다. 오, 들어가는 게 또 너무 좋다. 야, 뷰 예술이다. 여기는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인데 커피 한잔 먹기에는 분위기가 진짜 딱 좋아요. 여기는 이제 레스토랑처럼 이렇게 다 먹을 수가 있네. 브라운 샌디. 오케이. 땡큐. 한국이었으면 그 아이스크림 좀 많이 주세요 막 이런 말 할 텐데. 저녁에 오면 분위기가 더 예술.
여기에 다 나무 야자수 이런 데 다 조명이 LED가 감겨져 있어서 여기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저 은크미들 연인끼리 같이 오면 너무 좋은 곳이에요 여기. 야 여기 되게 올드스쿨이다. 이게 코코넛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풍량을 알 수가 있대요. 와. 자, 짜잔. 커피 맛있어. 이게 낭만이지. 커피 합격. 이제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생크림 빵, 아이스크림이 세 개가 조합은 되게 절묘해. 맛있어요. 전 날씨가 더워가지고 빨리 먹어야 다 녹아요. 여유 있게 먹을 수가 없어. 여기에 커피 한 잔. 딱이야. 형 이게 완성이야. 형 빵하고 아이스크림, 생크림 한 입 가득 해서 먹어 일단. 커피 말고 커피. 바로 먹어야 돼 바로. 좋아 좋아. 빵에 커피가 스며들게. 이게 베스트다. 짜잔. 야 의자 진짜 크다. 또. 야 한번 찍어주세요. 물에 그래도 왔으니까 물에 한번 발을 담가 봐야지. 이야, 뭔가 지상 낙원의 느낌이다. 와, 물 따뜻해. 여기는 자연 방파제가 딱 저 앞에까지 있어. 그래서 그 뒤로 수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배는 저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심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너무 물 색깔이 이뻐요. 자 이제 골프를 치러 갑니다. 아 재밌겠다. 또 오늘도 또 제가 한 명 또 담궈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유일한 나 저는 형만 이기고 가면 돼요. 형만 이기고 가면 돼. 어쨌든 여태까지 패는 없어요 형하고. 자외선 차단. 되게 중요해요. 저는 골프를 자주 치니까 이쪽이 많이 타거든요. 그리고 기미도 생기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는 붙여주고 나가면 이거 이따가 칠 때 얼굴 가리는 거. 입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숨 쉬기가 편해요. 선크림 110%짜리로 덕지덕지 바릅니다. 끝. 와 골프장 예술이다. 여기가 사이판에서 가장 좋은 골프장이고 오늘은 오션뷰로 돌 거야. 이스트 코스. 와 이렇게 골프를 치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힘들어도 잠을 못 자도 일단은 이 필드에 오면 에너지가 막 올라와. 올라오고 시그니처 홀에 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게 파4홀인데 길이가 257야드니까 한 220 정도밖에 안 돼서 오는이 가능한데 여기는 좀만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 아예 해저드로 빠지기 때문에 안전하게 저는 여기서 유틸리티 한 200m 정도를 쳐서 어프로치로 이제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린이에요. 그린. 크아, 예술이다. 굿샷 올라갔다. 이건 올라갔다. 나이스. 볼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짜자잔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m 파포 6m 오는 볼 마크를 해놓고 저는 이글 준비를 하겠습니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아 이글 했어야 되는데. 버디 버디.
어디 있습니다. 다음으로 렛츠고. 아, 너무 더워서 저해선 때문에 벙커에 있습니다. 너무 세세요. 마지막 파타. 라이스 오늘 74타. 아, 맞았다. 오늘 라우라우 골프 끝.